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아, 지금 녹화를 하면서 딱 느끼는 건데요. 제 입모양하고 소리가 나오는 게 약간 속도가 좀 다릅니다. 부재 상황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이 점은 좀 양해 바라겠고요. 제가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은 뭐잘안 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필기하는 거를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2018년 1, 2, 3 분기가 있죠. 1, 2, 3 4분기로 나누면 이제 4분의 1씩 나누면 네 덩어리가 나오죠.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 1분기 너무 또 5월달까지 봐드리면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1, 2, 3에 해당되는 문제 고난이도만 제가 좀 선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응용 문제들 또 출제가 반복적으로 되니까 5월달 첫 번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두 번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워드 화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101번 문제. receive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법과 어휘가 나눠져 있고 혹은 어휘하고 어법을 같이 묻는 문제가 있고요. 자, 어법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휘 문제지만 어법처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휘만 묻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특징은 어휘로 풀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자, 그 다음 어휘 문제는 어휘가 안 돼서 틀린 경우가 많고요. 자, 이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 되는데 어법만 봤다가 해석까지 안 가서 틀린 경우가 있고 어휘 문제인데 어법으로 갈수 있는 거에 대한 것까지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신 거예요. 그쵸? 남들 해석할 때는 어법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번 문제는 자, 1번 문제는 부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빈도를 넣으라는 것 같아요. annually는 1년에 한 번, usually가 보통, 대개라는 뜻인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답을 결정하죠. New employee 신입사원들을 받습니다. Their orientation packet. 안내 책자. 출근하기 첫날에 받는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받는 거는 매년마다 출근을 처음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입사원의 첫 출근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빈도 부사 D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이 문제는 이 뒤에 올이 있죠. 자, 여러분, 올이 여기서는 뭘까요? 품사가. 얘는 명사입니다. 명사. 지금 보기를 보시면 다양한 품사가 있는데 일단 표현되는 전치사고요. B, C, D가 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게 뭐냐면 이것도 제 눈에는 어법처럼 보이는데 명사 수식 부사가 있어요. 수식 부사. 자, 명사 수식하는 부사는 뜻 때문에 그래요. Nearly, only. 또 just 있고 그다음에 almos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명사 수식 부사 가능 D 답 이렇게 나오죠. Almost all of the city's hotels and restaurants. 그래서 답은 D가 그냥 나오고 approximately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숫자 수식 잘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뒤가 숫자가 자주 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PP 어휘 문제인데 수동태로 나오는 문제를 능동태로 바꿔라. 이게 제 요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로 느낌을 뽑기보다는 능동태로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해석으로 아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거를 바꿀게요. 뒤집을게요. 뒤에 있는 프로젝트가 주어가 되죠. 프로젝트가 will. 그다음에 여기 능동 동사 우리가 찾아야 될 거. 그다음 목적어 commuters가 되죠. commuters이 뭐죠? 통근자들. 그럼 통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이번 주에 근데 이 주어가 지금 large road construction project, 그러니까 대규모 뭐 규모가 좀큰 도로 건설 사업이 누구를 무엇을 지체할 것이다. 자, 이 대상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좀 독특하죠.
보통 이제 expect 정리해드릴까요? expect는 특정사 이렇게 붙이면 삼형식, 뭐 하는 것을 기대해야 돼, 예상하다. expect somebody, something이 다 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특정사할 것을 기대하다, 무엇이 특정사할 것으로 기대되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면 somebody be expected 특정사 읽히는 돼요. 그럼 특정사 와야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지금 답이 attain은 이루다, 무엇을 이뤄내다. 그다음에 resolve가 somebody를 목적으로 수반할까요? 안 되죠. 여기서 something을 목적으로 수반하죠. 자, delay가 something somebody 다 돼요. 무엇을 언제까지 미루다와 누구를 지체시키다. 이 통근자들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시킨다는 게 자꾸 늦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이 D가 답이 됐던 문제. 4번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빨리 푼 학생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건데요. 495점에 거의 만점 수준에, 거의가 아니라 완전 만점에 점수를 항상 한결같이 내는 그런 LC의 만점자들이 안 나오는 게 이제 RC에서 안 나와서 만점을 받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한 문제 정도가 틀려도 5점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근데 LC는 한네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이제 만점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우리 LC의 선수들은, 고수들은 이제 75분이라는 RC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늘리죠, 그렇죠? LC의 시간을 뺏어서 RC를 풀어놓고, 그 다음 75분에 5분은 마킹하는 시간, 70분을 86하고 7에다 퍼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함을 올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없어서 다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다풀수 있고, 오답도 잡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가야지 한 문제라도 안 틀리고 100문제를 다 맞춰서 495점 더하기 900점 만점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보통 200문제이기 때문에 5점씩 주게 되면 1000점이 나와야 되는데, 500, 500. 여기서 이제 한 문제라도 틀려도 괜찮다 싶어서 만점을 주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쵸. 한 문제를 이제 RC에서 틀리면 안 되고, LC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봐준다라는 거, 상대 평가. 점점 좀 어때요? 스펙이 쌓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층들이 많아집니다. 20만 명 중에 200명 안에 들어가야지 만점이 나오죠. 상대평가. 그러므로 하나를 틀렸다? 그럼 10점, 5점 이렇게 툭툭툭 깎이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좀, 명심하게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어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어법으로. 자, 비교급이 뒤에 온다면 대니 와야 된다. 이거는 필수예요. 선호예요. 선호죠. 자, 거꾸로 얘기하자면, 댄이 뒤에 와 있다. 그러면 앞에는 반드시 비교급이 와야 된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댄은 비교 당하려고 왔는데 비교를 안 해주면은 어때요? 안 되죠. 화나죠. 그쵸? 네. 그래서 비교급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못본 학생 뭘로 틀렸을까? precise, A. 땡, 틀렸어요. 얘까지 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more precise라는 C가 답. 그러면 얘는 왜안 될까? 이거는 동사 수식이죠, 부사는. 그래서 부사는 명사 수식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답은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어휘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풀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닌데, 다른 게다 오답 T가 너무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스피킹이 있고요, 뒤에 일정의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인게이지먼트. 자, 이게 예약, 약속, 일정이죠. 그래서 A가 답됐고, 처음을 가질까요? 이거는 뭐 용어라는 것도 있고, 조건, 계약 조건, 서브젝트, 주제, 인포인트, 고용, 이것도 불가능한 6번. 자, 이 문제는 지금 ABCD가 전치사로 다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쉼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전치사짜리 맞습니다. 자, because of 인과관계, 무엇 때문에, 뒤에 결과. 자, inspire, 양보, 이거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반대 내용이 와야 되죠? 양보라는 말이 좀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굶어요. 그럼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졌어. 그죠? 살이 빠져야 되는데, 굶었기 때문에 살이 빠졌다, 이인과고,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이 빠지는 결과를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Depending on, 어디에 달려있는,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이건 정보 같은 게 뒤에 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자면,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자,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30분 넘어가면은 막 지루해서 막 중간에 끊는데요. 그 사이에 이 문제 좀다 풀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좀 보세요. 자, negative가 있어, negative. negative. 자, 여기 있고, 지금 3초 드릴까요? negative, optimistic. 자, 1, 2, 3. 정답. 반대관계. 답은 despite. 자, B가 답이죠. 부정적인 market prediction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B가 답 됐고, 7번. 자, 이 문제는요, 예가 단서예요. 자, 또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답 몇 번? 여러분 이름은 틀립니다. 더가 있고 구입이 있으니까 명사, 수식, 형용사가 안에 form a thing. 그럼 얘도 뭐야? 얘도 형용사인데 어쩔래요? 자, 이건 thing이 없으니까 버릴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때요? 얘도 형용사의 최상급. 형용사 지금 두 개예요. a하고 c. 뭐가 결정할까? 정관사 더가 있다. 최상급 c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를 선생님 왜 이렇게 푸세요?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possible이 그거를 잘 결정해요. 옛날에 어떤 문제 나왔냐면 더가 있고 맨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 문제가 막 생각이 나네요. 자,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possible 이렇게 있었고 앞에 사람이 주문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bright 밝은 등, brightest 가장 밝은 등. 자, 이게 어떤 게 답인지 약간 도와주죠? 가능한 가장 밝은 등. 정관사 더 이러면 최상급 정답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자, 8번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얘는 the is the responsibility.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자, leaves 뒤에 동사 하나 있고 앞에 동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딱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leaves를 주어로 받아야 되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가 하나 와야 되겠고, 자, of의 명사가 하나 더 와야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러면 of의 전치사 명사의 역할과 leaves라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두개 먹고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면 복합이에요, 복합. 이런 복합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상복합, 복합기 있고, 어떤 학생이 그랬더니 복합 마대 가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자, 발음은 다 나요, 그렇죠? 자, whoever 얘 먹고 있는 거 풀어볼까요?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복합 기능. 그래서 뺐더니 anyone 불특정 다수 그다음에 who 이거 두 개가 먹고 들어간 게 whoever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씩 넣으면 되겠네. anyone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who가 여기 들어가서 whoever 두 가지 역할 복합 관계 대명사 B 정답 돼요. 자, 해석은 lock the door. 자, 이 lock the door이 책임 업무이다. last, 마지막으로 샵을 떠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문 닫는 게 책임 업무다. 이런 뜻이에요. 자, 9번 갈게요. 9번은, 지금 동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일단,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동사를 나열하고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세요. 태, 확인을 먼저 하고, 수일치 확인하시고 이것까지 안 된다면 시제까지 갑니다. 보통 여기서 멈춰지게 돼 있고 혹은 여기서 멈춰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동사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항상 모든 문제마다 이거를 제가 찾으라 그래요. 먼저 쉼표 있는지 찾아보래요. 점 하나 있는 것도 찾기 진짜 어려워요. 두 번째 동사 있나 찾아봐 그래요. 몇개 있냐고 또. 자, 일단 점은 없습니다. 쉼표. 자, 이렇게 봤더니 동사가 없어. 동사자리 맞아요. 그럼 태를 일단 확인하세요. 자, 이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알려면 뒤에 능동태, 수동태 목적어가 있다 없다. Company가 as a leader로 보여지겠죠. 그죠? 이제 능동을 다 지우세요. 요거 I인지 능동. C 보다의 목적어 없다 능동. 자, 또 이거는 수동 남겨놓고. 자, were to be missing. 자, 이것도 수동이네. 근데 지금 앞에 Company가 있기 때문에 이 월이 맞을까? 자, 제가 시제까지도 안 간다 그랬죠? 자, 정답 C 나오네. 그래서 답은 C가 답이에요. 자, 쉽죠?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해석까지 다 해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실전 현장에 가서는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것 같이 문제를 신속도 높이고 정확도 높여서 빨리빨리 맞춰야지만 기다리고 있는 독해, 지문의 답을 다 노출시키고 있는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독해. 얼마나 그못 맞히고 나오면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신속도와 정확도를 8, 5, 6까지 해서 높이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계속 가죠. 자, 요거는 지금 be restricted가 있는데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밀접하니까 이렇게 영역이 가장 좋아요. 자, 근데 왜 be일까? 학교 때다 들었던 거. 뭐, request, require, insist. 주장, 권유, 강조. 자, 이런 것들, 이따가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정리할게요. 권유, 강조에서는 that 이하의 어떤 주 동사 생략되고 동사 원형은 나 배웠어요. 동원. 자, should가 빠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속을 잃을까요? should 쓰면 어때요? 안 쓰는 게 나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require이라는 이 동사에 이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should를 또 쓰면 굉장히 지나친 redundant, 강조라고. 그래서 should가 센 조동사가 아닌데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의미 아니면 음성으로 반복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게 영어입니다. 왜 그래? 경제성이 입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하기 싫어요. 그래서 답이 use of mobile phone의 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걸 요청드려요. 하지 말라 이거네. 그래서 답이 A가 되죠. 11번 가죠. 자, 쉼표 있나 없나 찾기 있네. 자, 근데 동사 있나 없나 찾기 또 있네. 자, 다 있어 지금. 자, 쉼표도 있고 동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멘붕이 오는데, 선생님 전치사군데 왜 동사가 있을까? 자, 그럼 질문에 대답해보자.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거 맞아 틀려? 응? 다 지금 우리 학생들. 들려요? 자, 맞지. 당연하지. 전명구, 전명구 그러니까.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절 오는 거는 어때? 자, 절만 붙였지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얘기네. 자, 이거 안 될까? 이것도 당연히 맞죠.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하면 다 돌아가는 거야. 원리 모르면 맨날 악순환 반복이지. 자,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절은 뭐냐면 이런 절. 그냥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절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Regardless of a candidate is offered a job. 자, 여기 들어갈 게 뭐겠어요? 부사절 접속사겠어? 명사절 접속사겠어? 전치사인데 전치 또 들어가? 자,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죠. 얘는 어법 문제야.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어법처럼 풀어낼 수 있는 시간 절약하는 문제. 자, 여기서 시간 차가 더하고 더하고 더해봐봐. 여러분 고수들하고 저수, 중수들. 자, 어떤 시간 차? 얼마나 나겠어요? 10분. 많게는 10분 차이까지 나. 그럼 펜을 긁고 막 이렇게 긁고 앉아있어, 이렇게. 막 깜지를 긁듯이. 그건 이제 공부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whether. 자, B가 답이 됩니다. 해석은 whether a candidate is offered a job or not가 빠졌죠. 캔디데이트가 직업을 제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all application, 모든 지원서는 are kept, 보관이 됩니다. On file for 6 months. 6개월 동안. 이게 공부 방법. 자, 12번. 자, 이 문제는요. 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시제를 보면 좀 빨리 풀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뭐 일본식의 영어다 그래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쵸? 주입식의 교육이.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은 저한테 배우진 않습니다. 주입하기 때문에 이게 입에 막 붙어요. 그쵸? 뭐가 붙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자, 그 다음에 부사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뭐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쉼표가 일단 있는데, 이거는 찍고 안 찍고는 글쓴 사람의 권한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도도 있어요. 하지만 부사절이 들어갈 때안 찍는 게 조금 좋긴 합니다. 여러분, 글 쓰는 시험, 토플 같은 거 준비할 때, will receive. 자, 시제, 표시, 앞에. 이제 거꾸로 바꾼 거죠. 주절이 앞으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네. 주절이 미래일 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현재 썼네. 자, 그러면 시제를 묻는 것도 있겠지만 시제를 이렇게 배열해 놓고 접속사 넣어라. 그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C 아니면 D로 갑니다. 자, 일단은 B는 안 돼요. 그러면 B도 if니까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if not는 가정. 거짓으로 정한다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시제가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만약에 컴퓨터가 지금 있는데 없다면 우리 삶을 불편할 텐데. would, c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와야 돼. 응? 이게 가정 과거예요. 자, 하나 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과거 이게 없어서 썼더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done this, that. 내가 그걸 할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거를 줄인 표현이 if not거든요. 얘는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뒤가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얘는 해석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budget analysis를 오늘 받는다면 proposal이 다 내일까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not가 빠진 조건, D, 긍정의 조건 답이 됩니다. 자, 13번. 이 문제는 지금 all mobile electronic devices 여기까지 눈에 들어와야 되겠네. 자, 오이 문제 같아?
오히려 풀다가 이제 A할까 B할까 계속 시간만 가죠. 왜? 뜻이 똑같으니까. 자, 올은 가산이 올 때는 뭐가 와야 되냐면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얘는 가산만 와. 올은 불가산도 오는데 얘는 가산만 오지 불가산 information이라는 거못 온다고. 그럼 가산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단수로 와야 돼요. 그래서 S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답은 B가 아니고 A가 답이 되겠지. 자, 14번. 자,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붙이고 있습니다. 자, 딱 패턴이 보여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정리하세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진짜 계속 출제. 다른 용법은 출제를 잘안 하고요. 계속 용법이라고 있어요. 시점을, 시작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게 있죠. 언제 이래로. 앞으로 먼저 갈까요? 자, since. 과거 시점을 붙이거나, 아니면 주어하고 과거 동사를 붙이거나, 그쵸? 자,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줄인 거지. 뭐. Since she graduated. 그래서 she 빼고 graduating으로 간 거죠. 그래서 college를 졸업한 이래로 이 회사의 loyal employee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답은 C가 답입니다. 15번. 자, 여러분들이 사람 갖다가 붙이면 다 되죠. 뭐 사람을 설명해. 좀 이상하네. outline 이것도 이상해. 자, 이 지금 두 개가 사람이 오기는 괜찮아요. 자, 근데 provide가 답이 되는 이유? 예. 잡아야지. 덩어리 암기죠. 이런 게 provide 제공하는데 somebody에게 자, 무엇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령인이 오고 그 다음에 공급물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얘는 사형식으로도 사용이 돼서 with도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16번 갑니다. 16번은 일단 예가 좀 눈에 들어오면 금방 풀려요. 자, 여러분 make가 무슨 동사죠? 몇 형식? 이런 거 하나 입에 담아두면 좋아요. 야, make me happy. 만약에 남친이면 he makes me happy, 여친이면 she makes me happy. 이래서 S 3인칭 수일치 해주고 he makes me happy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he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그래서 뒤에가 형용사가 옵니다. 얘는 to하고 be가 있다 빠진 거예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C로 한 사람은 왜 틀렸을까? 이걸 못 봤어. Make online advertisement more effectively. 그래서 해석 막 좋은 거죠. 더욱더 효율적으로 온라인 advertisement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온라인 advertisement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답은 to be가 빠진 5형식 동사, 형용사, 목적격 뽑기 답입니다. 자, 17번을 갈게요. 자, 17번은 제가 이제 일요일날 출국을 하는데 일정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자 메시지 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밑에를 자꾸 보는 건 이제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답은 안 할게요. 네, 여러분들 더 우선이니까 다 풀고 일정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contract cannot be ratified. 자, 이거는 지금 전치사의 배열인데요. along은 따라서, 그냥 장소죠. 그죠? along the river 같은 거. 그 다음, along with가 있는데요. 이건 함께 동반해요. until은 not until, 언제까지 무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늦어. 그때까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빨라요. despite는 아까 얘기했던 양보, inspire라는 동격이고요. between은 and가 또 와야 돼요. 아니면 복수명사를 그냥 한꺼번에 붙인가. 자, the country, 이게 비준화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비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not until, 자, B 답입니다. 만약에 by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by. 그러면 더 어렵겠지, 그치? 근데 그때까지 뭐뭐다 not until 구문을 쓰지, not by 구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until은 지속성이 있고요. by는 완료성에 이런 의미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나중에 또 다른 기출 문제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18번은 이거는 동사 있다 없다 일단 찾아야 되겠네. 여기 있네. 그럼 여기 동사 넣으면 안 되겠네. 다 버려. 자, 버리는 속도나 답 찾는 속도나 똑같죠? 자, 1대 3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A가 답 됐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렵겠지. 두 개가 고민하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태문제로 가야 돼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PP 정답. 자, A가 답 됐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소리가 들려요. Donation that were. 그 다음에 collected.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that were 다 빠지고 collected만 남겨서 형용사절의 형용사 구로 줄어든 겁니다. 자, 19번 가죠.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게 나와서 좀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 같습니다. Are available to be interviewed by the press. 자, 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부사 들어가야 되겠네. 자, 부사는 지금 far. 이거는 보통 이제 부사도 있긴 한데 형용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조금 함정으로 된것 같아. Hardly를 할래, hard, seldom 할래. 이거 어떻게 풀까?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거잖아. Hard는 열심히죠. 부사일 때. 그래서 seldom, 거의 인터뷰를 할수 없다 해당되는 부정의 뜻을 갖고 들어가는 부정부사. 자, C가 답이 됐어요. 옛날에 유치하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suggestion 할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할래. 이런 것도 있었다고. 아이디어를 착각하게끔 유도한 거죠. 네, suggestion이 답되고, ideally라는 형용사가 아닌 명, 얘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잖아. 그쵸?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게 답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냈던 문제도 있었어요. 20번. 자, 반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따라오세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좀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 관계로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양해 바라겠고요. 제가 이거 말고 이제 4월달, 5월달까지 해서도 여러분 5월달 시험 보기 전에 꼭 올려드릴 거 약속 드릴게요. 약속. 자, 20번 문제 가죠. 자, 이것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앞에 절 있네. 그치? 자, 동사 있고 뒤에 동사 있네.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는 명사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데트가 명사절 접속사 되니까 나는 그냥 C해야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얘가 명사절 접속사라서 데트가 앞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뒤에 완전 문장이 와야 돼. 보통 이렇게 쓰진 않지. 이트 데트 가짜 주어로 이트를 앞에 쓰고 진짜 주어를 데트로 빼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렇게도 문장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빨간색 너무 빨갛다. 다시. 자, 여기 뒤에 보세요. 자, 이 자리에 지금 어때요? 이 자리에 뭐가 빠졌을까? 목적어가 빠졌네.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뭘 했는지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P라는 여자가 can do to simplify the committee report를 간략하기 위해서 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anything. 자, D가 답으로 풀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릴게요. that가 있다 빠져서 그래요.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그래서 목적격이 빠져서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됐고, anything이 선행사가 된 거예요. 됐죠? 자, 21번. 자, 이 문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너무 빨라요, 지금 말이. 그러면 잠깐 퍼즈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재설명 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좀 대담하지가 못해서 성격이 소심하고, 여러분들도 댓글을 막 이상한 걸 달면 제가 상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을 아직 제가 한 번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 질문 받고 이렇게 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름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153명이 제 거를 구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좀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구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름은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볼수 있나? 제가 몰라서 그러나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구독에 대한 뭐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누가 구독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구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앞에 주어하고 동사랑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앞에 주어가 shredding. shredder이 뭐죠? 이렇게 종이 분쇄하는 분쇄 키인데 이거는 on site shredder of confidential document.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서 좀 기밀 문서를 이제 분쇄하는 것이 completely secure, 안전합니다. 자, C가 완벽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 다 군더더기. 다 빼도 괜찮다는 얘기야. Shredding is completely secure. 이렇게 빨리 풀으라고요. 그게 장점이 뭘까? 밤늦기가 가능하지. 그치? 말의 장점이 뭐야? 단점이. 장점은 뭐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몇개 단어 같고 근데 듣기는 다 기다렸다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단점이 있죠. 자, 22번.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하고 주어의 관계 갖고 문제 빨리 풀세요. assembly 조립. 자, 동사를 엮어야지 뒤 이런 거안 엮어도 돼. 자, takes approximately 70 hours.
대충 17시간 걸릴 만한 게 뭘까? 조립 과정 절차지. 자, B 답이에요. 23번. Receive from 출처. 어서부터 이거를 받았다. 받을 만한 게 뭘까? 승인 받았네. A 정답. Impression 인상을 받을까? 이거는 이제 첫인상 같은 거. First impression 올라가는 인상이 아니라 obedience, obey죠. 복종을 받아. Election을 또 받고 안 되지. 자, A가 답 됐고요. 이런 거는 이제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명사되는 A, L 꼬리가 좀 많아요. Arrival 도착. 그다음에 appraisal 얘는 평가. 그다음에 또뭐 있어? dismissal 이런 것도 해고 또 removal도 나온 적도 있어요. 불가사한. 그다음에 potential 같은 경우는 두개다 있긴 하지만 보통 명사를 많이 쓰죠. 그것도 불가사한으로. 24번.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뒤에 이거 갖고 문제를 풀수 있는 어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게 타동사, 자동사, 전치사 들어가야 되는 자동사는 다 버려. 자, go to go with 얘는 전치사 같이 쓰죠? 자동사는 안 되지? 자, 이것도 많이 봤죠? 들어봤죠? 써봤고. 자, 이러니까 자동사 버리고. notify는 타동사긴 한데 얘는 목적어가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한테 무엇을 알리다, 통보하다. Reach an agreement. 자, T가 답했죠? I sign an agreement도 좀 자주 출제됐고. 25번. 자, 얘는 이 형용사가 일단 adjective는 뭐야? add하는 용도야. add. 더한다는 건 빼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앞에가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이 있거나 회사가 있어요. 자, 뒤에 빈칸이 있고,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러다 전화 올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면 잠깐 퍼즐을 좀 그때 하도록 합니다. 자, contribution 제 앞에 명사, 자 그럼 소유격 답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사람의 명사, 회사의 명사가 이렇게 되니까 출제 빈도 가장 높습니다. 대명사도 소유격이 많이 나오듯이 관계 대명사 소유격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26번. 자, 이 문제는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다른 거볼 것도 없어. 자,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뒤에 조동사 can이나 will이 나오면 앞에가 뭐가 자주 답이 된다. So that가 정답이 잘 된다. 그랬죠. 자, 이 that는 생략도 가능해요.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게 이제 고수들이지, 고수들. 만약에 여기 보기에 because가 있었다면 진짜 어렵겠죠. 자, 앞에가 in이 와야 돼. 원인의 내용. 뒤에가 결과가 와야 돼요. because는 거꾸로지. 앞에가 결과가 왔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있으면 so that나 so that 하세요. A 이렇게 설명됩니다. 17번. 자, 감정 관련된 거는 어떻게 풀기? 사람, 사물 갖고 풀세요. 자, 여러분들의 감정, 마음에 느끼는 감정 몇 개? 막 100개 그러면 이제 병원 가보라 그러죠, 제가. 또 3개 이러면 사회생활 잘 못하고. 자, 이 employee가 뒤에 뭐를 붙였는데, 지금 동사는 뒤에 여기 있기 때문에, who하고 are이 있다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be 동사 빠진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느끼는 거지. 내가 느끼면 수동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 감정의 버튼이 30개, 35개 있어요. 이걸 눌러주는 거지, 누군가가. 아니면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PP 답이 돼요. 그래서 interested를 자, D가 답이 됩니다. 자, 28번. 자, 제가 망이 급해져서 좀 빨라지는데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due to가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출제 의도가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토익이나 토플이나 독킹기기 인과관계. 자, 두 번째 양보를 이해하는지. 자, 세 번째 역적 버트 같은 걸 관계를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지 뭐뭐하기 위하여 있죠. 부사적 공부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자,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결과 때문에 이게 원인이 풀려야 돼. 자, 뒤를 볼까요? Shops can be installed even in even the smallest room. Smallest 가장 작은 방에조차도 설치가 가능하대. 그러면 원인이 뭘까? 무슨 디자인 때문일까? Compact 디자인이겠죠. B 답이에요. 심각한 디자인 말이야. 엄격해 디자인이 막 그래. 시를 써봐라 씨. 그냥 일반적인 들어가 힘들어. 자, 그다음 29번. 자, 이거는요 뒤에가 사람이 왔다라는 거. 자, 이렇게 문제를 뽑았다는 거는 5일까 6일까? 6겠죠. 그래서 6 문제에도 5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면서 툭툭 하나씩 5의 성향처럼 풀어주면 좀 시간 절약됩니다. 자, 사람이 오고 투정사 오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Enable.
시리즈로 배우라 그러는데 ask 있어요, request, require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다음에 allow 있어요, permit 있고, 자, 그다음에 enable 있고, encourage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뒤에가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에 to 정사 이렇게 오는데 보통 사람이 자주 오거든요. 나머지 것들 얘 하나 빼고 얘는 사람 사물 다 와요. 지금 사람이 오긴 했는데 일단 오형식 to 정사 보고 enable 정답 이렇게 찾는 게 빠릅니다. 자, 30번 갈게요. 자, 30번 문제는 오케이. 자, 이거는 중간에 쉼표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부사절 접속사네. 자, 지금 보기는 부사절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 너무 쉬워. A가 다 됐고, 얘는 전치사, 얘도 전치사 있고, 접속부사라는 거 있어요. Anyway, 부사니까, Anyway 안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해석을 달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일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일까, 그렇게 풀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Otherwise 갖고 문제 푸는 거야. Otherwise 있으면 unless 답이에요. Unless 있으면 otherwise 답이에요. 얘네들 짝짝기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아주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달리 다른 식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31번. 얘는 전치사 배열인데요. 지금 전치사가 와도 뒤에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는 전치사 어휘 문제가 아니라 전치사처럼 생긴 숫자 수식 부사 문제예요.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 전치사처럼 생겼어. About, around, over, up to 이런 거다. 근데 두 단어짜리 있어요. More than, 또 less than. 출제비도 높죠. 그다음에 최고, 적어도 at least. 진짜 부사 같은 거, nearly, 숫자, approximately, 아까 얘기했던 거, 1번 문제였나요? approximately, 이런 거 숫자 수식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over, 자, C 정답. 자, 거의 다 끝납니다. 자, 40문제까지니까 화이팅! 32번. 컨택을 할 사람이 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걸 수식해야 되겠네. ing인지 pp인지. 자, 타동사는 C가 답이에요. selected, then. 그래서 답이 C입니다. 33번. 자동사일 경우에 ing가 답이 돼요. 자, 33번. 자, 이거는 square meter was office complex. 자, 이 4,000평방미터의 office complex 단지가 was the largest commercial building in C라는 곳에서 가장 큰 사업 빌딩이었대. 완벽하네. 그치? 그럼 여기 부사밖에 없네. 자, 부사 안 보여? C 얘는 안 보이는데. 자, 이 부사는 예전에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 여러분 이거 어느 접속사 아닙니까? 자, 품사가 많아요. 영어는 경제성 원리 소비하기 싫어한다 했지.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기능을 많이 한다고. 예전일 때 부사 한 번. 얘는 또 빈도가 있죠. Once a week 같은 거. 그다음에 일단 뭐뭐 한다면 그럴 때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그래서 여기선 예전에라는 부사로 C가 답이 된 겁니다. 34번. 자, 독특해요. 어쿠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치사를 또 넣으래. 이런 거를 우리말에 기대하지 말란 얘기야. 느낌으로 가요. 자, education is constant with collaborate with the department across the university. university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그 전역에 있는 부서들로부터가 이제 소속이지. 그러면 학교에 걸친 부서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소속 출처를 나타낸 D. 이거밖에 될게 없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텐데 across from이 이제 굳어진 표현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opposite, 반대편이라는 거 있죠. 자,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굳어진 표현은 이렇게만 써야 돼. 근데 이제 from across 하는 거는 이제 응용한 거지. 전치사를 이제 갖다 쓴 거니까. 35번. 자, 문제. 부사의 오이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in order to. 자, 목적이라는 내용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런 날 있죠. Test the electric car, the engineer let. 자, 준사역 왔고, 동사 원형 오죠. Very run out 하게 한대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자, 매우, 매우의, 매우, 매우 let 한다고 해요. 자, 매우는 과거분사수식 좋아요. 매우, 자격까지. qualified 이런 거. heavily, heavily on 전치사 잘 붙여. 어디에 의존을? 이쪽으로만 한다. intentionally. 자,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출제가 돼서 답이 됐고. powerfully. 이 끌렸죠? powerfully는, 뭐, powerful하게 막 이런 거야. 응? 그럼 let을 powerful하게 한다 이러는 건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C가 답됐고, intend 출제률도 높아서 좀 설명 좀 할게요. intend 투부정사 3형식. intend, 그 다음에 사람 못 와요. something하고 투부정사.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뭐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니까 사람 주어 되면 안 돼. Something be intended. 그다음에 for 자주 와. 그다음에 여기 사람 잘 들어가. 그래서 앞에 뭐 a seminar as intended for new employees 뭐 이런 거. 그다음에 intent하고 intention 구별해야 돼. intention하고 intent 다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의도 목적이거든요. 근데 I have no intention 이지 I have no intent 이지 관용 표현이니까 암기하세요. 36번 자 동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풀었죠. 훑었어. 선생님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 내용 잡아야 되겠네. To allow for technical issue that may occur. 형용사전이니까 뺀다 치고 technical issue에 대해서 allow for 자, 일어나는 어떤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하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자, 저는 뭐 갖고 문제 푸냐면 이해가 금방 눈에 들어오네요. 비스무리. 자, 원형이 왜 들어갔어?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그죠? Ask, request, require, insist, 주장, demand. 그다음에 recommend 추천드립니다. that, here, should 빼고 자 하나 걸렸네. 자 D 정답.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다고. 그 답은 원형 때문에 주장, 권유, 강조에 해당되는 동사를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37번 하죠. 자 이걸 좀 이렇게 할게요. 자 37번은 이렇게 자 37번 문제. 이것도 부사의 어휘 문제네요. Respond to all reviews. 매니저가 모든 리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줬을까? 자, 답변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Closely, 철저하게 답변을 줘. 우리말로 어때? 괜찮네, 그치? 근데 철저하게는 investigate 같은 거 자주 시켜요. 응? 조사를 철저히 하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가 밀접하게 또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누구와 밀접하게 work 위대한다. 이래놓고 이렇게 중간에 빈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closely를 넣은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이걸 못 풀었다. 밀접하게 뭐 고객과 함께 작업을 한다 이런 거. nearly 거의. then relatively는 형용사식 좋아하죠. 비교적 쉬운 어려운. 자, personally 개개인 직접 하나하나 다이 리뷰를 대답을 줬다. 그래서 D가 답이 됩니다. 자, 38번. 일단 쉼표 없네. 자, 근데 동사 두개 보이죠? is able 하나 보이고, 자, 또 depends 한번더 보여. 그럼 얘는 무슨 절? 부사절 아닌지 부사절이면 쉼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명사절이네. 명사절 접속사 하나만 고르세요. 답은 C 뭐뭐인지 아닌지. 자, 39.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이런 도우즈는 지시 대명사로 봐야 돼요. regulations가 여기 들어갔어요. most other city 대부분의 다른 도시의 그것들하고 넘어서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죠. 그래서 extend beyond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좀 독특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치? 다른 게 너무 오다리야. each 자, 얘 뒤에 단수일지 복수일 수 없죠. while은 부사절 접속사 also 또한 extend하고 those. those를 extend 한다는 얘기야. 이 다른 지역의 regulation까지 그게 이 뒤에 있는 playground equipment의 regulation들이 넘어서까지 적용이 된다 이런 거죠.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동사 배열인 게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태, 수일치, 시제 세 가지 보자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수직어구니까 빼도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수직어구 보통 파란색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주어는 뭐란 얘기예요? changes 얘가 주어예요. 주어하고 동사. 왜 수일치 때문에 그래요? 일단 태 한번 볼까요? 자, 2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2니까 얘는 능동으로 가면 안 돼요. 수동으로 가야 돼. 자, 능동 다 지워. A 안 되고, 얘 수동 맞네. 남겨놓고. 요거는 능동이에요. have plus pp도 수동 그러면 안 돼. 빈이 있어야 수동이지. 자, 요거 두개 남았네. 그러면 B하고 C를 여러분들 should 할까, 해제할까, 이거 갖고 풀어. 자, 수일치 가라 그랬죠? 자, changes네요. changes S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수동사 모두지. 답은 D. 어때? 완벽히 어법으로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제가 소리하고 이게 좀 일치가 안 돼서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그래도,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